최근에 이 Commonwealth Fusion Systems라는 미국 MIT 대학에서 나오신 분들인데요. 예. 그분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디바이스하고요. 자기장고 사이에 이 슈퍼컨덕터라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의 초전도체죠. 그러니까 온도도 낮추고 전기저항도 없애가지고 자기장을 굉장히 안정시킬 수 있다. 그 결과 1억 도 이상의 핵융합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그분들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2025년 정도가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투입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빼낼 수 있다. 그리고 2030년대 정도 되면은 이거 상용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보면은 이게 수소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소에 약간 좀 열광했던 것처럼 네. 이 정도의 이슈면은 뭐 한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핵융합, 예. 트리티움. 김학주 교수의 투자 바이블 오늘도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모시고 2022년 좀 큰 의미에서 증시 전망과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네. 우리 김학규 교수님과의 시간은 약간 좀 전과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뭐 참고서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전 전과라기보다는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 그런 단어도 아시네요. 그걸 이제 백과사전은 한 번에 간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전과 같은 네. 시간. 특별한 특정한 섹터나 뭐 종목을 막 이렇게 깊이 있게 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상 증시 전망이라고 저희가 제목은 달았습니다만 네. 미래 전망 그렇습니다. 2022년 네 과연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가 뭐고 어떻게 또 해결이 가능한지 네 우리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김학주 교수의 투자 바이블에 대한 코너가 따로 저희 삼프로 TV 만들어져 유튜브 있죠. 채널에 만들어져 예. 있습니다. 검색을 잘 해보시면. 최근 몇 번 말씀해 주신 좋은 레슨을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가 보통 방송 진행을 하면서 못한 강의는 가끔씩은 듣는데 한 번씩은 네. 두 번, 세 번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흠. 저도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학주 교수님 거는 두 번, 네. 세 번. 안 들으면 혼낼 것 같은 분위기. 왜냐? 학생 주임 김학주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자, 우리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주신 주제가 이제 2022년 증시 점검이라는 그런 어찌 보면 너무나 큰 주제인데 네. 이걸 과연 오늘 한 시간 안에 다 소화가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네. 뭐부터 그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됩니까? 첫 번째 소제목이 인류의 당면과 과제. 더 커졌어, 더 커졌어. 그러니까 항상 그 증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자주 듣는 질문들이 이번 새해는 증시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상고하자냐, 아니면 상저하고냐, 뭐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네. 사실 그렇게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어리석은 것 같고 결국은 큰 그림을 보고 그냥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증시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이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어캣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앞발을 쫑긋 들고 사방을 막 경계하는 그런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귀엽죠. 그런데 예. 그 미어캣이 어느 개체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개체수가 모자라면 경계에 실패를 해서 포식자한테 계속 잡혀 먹는다 그래요. 근데 일정한 개체수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식을 한다. 근데 그 사이즈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그 수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먹이를 먹어 치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먹이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미어캣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 환경 문제도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인구 밀도에서 오는 거고요. 그렇죠. 사람이 내뿜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먹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상생을 해왔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가는 네. 그 이유도 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국 대만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이 전쟁이라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어떤 테일 리스크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네. 인구가 지구에 뭐 40억대부터 야 지구에 너무 많다고 그랬고 50억대도 네. 야 이러다 지구 멸망한다고 그랬고 60억대도 이러다 근데 지금 70억
이렇게 될 때 예. 오히려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을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구 구조가 네. 약간 좀 약간 디스토트돼 있는 왜곡돼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지금 뭐 이 이 지구가 온난화되고 네. 좀 더러워지는 것 그런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네. 그 오염을 유발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는 거고요. 예예. 네. 예.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도 너무 인구가 많아서 이제 결국 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거리가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2년 동안은 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네. 이런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 좀 둔간했다면 이제는 좀 자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동안 뭐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부채가 3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또 한 번 온다. 네. 그러면 경제 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케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는 좀 변해 산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로 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네. 요즘에 그 동남아 국가들 보니까 이 초고속 통신망을 깔기 위해서 네. 예, 그러니까 좀 북유럽 통신사들과 제휴하거든요. 네. 근데 조인트 벤처를 하는데 아예 그냥 독과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특정 회사에 예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요금 문제도 있고 네. 조금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이 있을 텐데도 일단 급하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조치 후보가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급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가상 세계를 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세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사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을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너무 더워가지고 야 이런 데서 제조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어떤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 뭐 재고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환경도 어렵고 네, 예. 차라리 이런 나라는 그냥 뭐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불이익이라는 게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에어컨 틀고 일하면 되니까. 예예. 예. 아 예. 가상 세계로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이 동남아 국가들이 빠르게 지금 5G 쪽을 깔려고 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서비스라는 게 특히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게 이제는 뭐 소유가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공유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특징은 싸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싸서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인구가 많은 데가 무조건 큰 시장이죠. 예, 그래서 넷플릭스도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큰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 아시아 쪽도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러려면 빨리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야 그 뭐 이 통신 부품이나 장비 ETF를 다시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저는 해봤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가상 세계라든가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구동을 하려면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전기 부족이 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채굴을 하려면은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좀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22년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네. 인구 밀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근데 일단 전쟁의 어떤 그런 위협이라는 것도 한번 감안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세계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전기를 싸게 확보해야 된다. 이게 키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증시를 바라본 핵심 키워드는 인구 감소 현상과 이 전기 쇼티지 네네.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마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는 뭐 말씀이시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세계화. 이렇게. 디지털 세계화. 그러면 그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전기라는 게 지금 이제 거의 세계 각국들이 생산한 방식들이 뭐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환경인 풍력과 뭐 태양광 그리고 예. 전통적으로 뭐 무슨 화력 수력 요 정도 비율에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신재생으로 이제 좀 예, 계속 넘어가려고 노력을 그렇겠죠. 하는데 배터리에 문제가 있고 네. 뭐 보조 발전원 뭐 이런 게 뭐 계속 들어오니까 좀 새로운 어떤 대체 에너지가 뭐 없을까 뭐 생각하는데 예, 그 중에 새로 떠오르는 게 핵 융합. 그러니까 핵 분열이 아니라 네. 핵 융합이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걸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예, 예. 이거 돼요? 이거 뭐 아주 먼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제 지금 발전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융합이라든가 뭐 우주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프리 IPO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결국은 이런 기업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와. 이 핵융합에서 이제 지금 장점이 뭐냐면 지금의 원전과 달리 방사능 폐기물이 상당히 적어요. 예, 그리고 체르노빌이라든가 뭐 그 후쿠시마 이런 그런 원전 핵사고 폭발 사고도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인데? 예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열이 아니라 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라늄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우라늄이 아니라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테리움하고 트리튬이라는 그런 방사 동위원소인데 예. 예, 그거는 사실 구하기도 되게 쉬워요. 예, 그런 장점 같은 게 있다. 예. 그래서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예. 뉴테리움하고 트리튬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온화시켜요.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그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활발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예. 그거를 자기장, 즉 마그넷에 딱 가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온도 올라가는 게 증폭된다고요. 그러면 1억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네가 이제 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핵 융합을 통해서 1억도 넘어가는 걸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유지하면서도 에너지가 더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뽑아쓰겠다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네. 1억도만 돼도 물 끓이고 남겠네요. 물만 끓일 수 있으면 예. 발전 터빈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석유나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굉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왜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불안정해져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1억도가 넘는 거를 어디선가 가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도를 담을 그릇이 뭐지? 그렇죠. 예, 그릇이 그 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그걸 또 쿨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러면 에너지 써야 되는 거고. 그렇지. 담만 올 수만 있으면 그 에너지 다 쓸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예, 예. 근데 최근에 이 Commonwealth Fusion Systems라는 미국 MIT 대학에서 나오신 분들인데요. 예. 그분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디바이스하고요. 자기장고 사이에 이 슈퍼 컨덕터라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에 그 초전도체죠. 그러니까 온도도 낮추고 전기 저항도 없애가지고 이게 그 자기장을 굉장히 안정시킬 수 있다. 그 결과 1억도 이상의 핵융합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그분들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2025년 정도가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투입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빼낼 수 있다. 그리고 2030년대 정도 되면은 이제 이거 상용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보면은 이게 수소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소에 약간 좀 열광했던 것처럼 네. 이 정도의 이슈면은 뭐 한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핵융합, 예, 예. 트리티움. 예, 그래서 지금 이 Commonwealth Fusion Systems라는 회사가 시리즈 B를 끝냈거든요. 근데 18억 를 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을 조달 2조 원을 조달했으니까 조달했어요. 기업 가치를 뭐 한 수십 뭐 네. 10조 원 넘게 받다 뜻이네요. 그건 오픈을 안 했는데 얼마 몇 프로 지분을 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엄청난 그 관심 속에 지금 네, 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름이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 예. 커먼웰스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보편적 재산이라는 뜻입니까? 예,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슬슬 나타나고 있는데, 네, 예. 사실 MIT 저희 학교 총장님도 MIT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쪽 핵 쪽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스페이스 베이스드 솔라 파워가 이제 우주 태양광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신재생의 문제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발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람은 예, 불었다 안 불었다. 태양광은 밤에는 안 나오고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럴 때 이제 그 우주에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필요할 때 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게 배터리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안 계속해서 발전이 안 되면은 보조 발전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야. 그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성을 쏴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위성이 태양을 따서 계속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태양빛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네.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전기를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리시버, 그러니까 수신기에다가 예. 마이크로웨이브로 쏴주는 거죠. 계속. 예. 원리는 알겠다. 항상 예. 그러니까 그 지구가 간단합니다. 돌아도 지는 안 도는군요. 예. 그러니까 태양을 따라다니면 계속 예. 돌면서 예. 그냥 수신기에다가 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건 뭐 1970년대 나사에서 이제 계속 실험을 했던 거고 아주 예. 오래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위성 하드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쏘아 올리는 비용으로 과연 전기를 몇 년간 그렇죠. 만들어야 이 원가 예. 빠지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앨런 머스크가 만든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향후 5년 동안 4천 개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위성을 만드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이제 코스트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이크로웨이브로 이제 위성에서 수신기를 쏠 때 그 중간에 무슨 물체가 있으면 녹아버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전파 방해가 상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다 한가운데라든가 예. 또 격오지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다시 이제 송전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근데 그 요즘에는 메가 플로트라고 바다 위에다가 약간 좀 조그만 인공섬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네. 전기를 받아서 필요한 곳으로 그 메가 플로트가 이동을 해서 충전 시켜주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는 이제 스페이스X의 가치를 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조 원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100조 원 이상을 유니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네. 유니콘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그러니까 우주 태양광 관련된 그런 장비 밸류체인이 이미 이제 스페이스 ETF라는 것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미 이제 상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서덜러지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핵융합이나 우주 태양광 중에서 먼저 나올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그 핵융합은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기술이 진보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이 대규모 인프라 부담은 없죠. 예, 근데 이 우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어느 정도 이거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이제 인프라 깔아야 되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에서는 이제 기술적 진보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증시가 기대를 사고 파는 곳이니까 네네. 아 이게 기술이 발전을 한다. 그거는 오케이, 맥센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인프라라는 거는 정부가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부는 항상 느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시에서는 아마 핵융합이 조금 더 먼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기에 대한 시급한 필요가 예, 그동안 좌시했던 이 신기술을 좀 더 좀 탄력성 있게 현실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 저도 신기... 뭐 보니까 핵융합 네, 네. 쪽은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태양광은 이건 좀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이게 뭐 예. 집 천장에 다 깔아도 뭐 냉장고 TV 정도 돌리고 끝인데 효율이 뭐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전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땐 얘 하나 쏜다고 해서 별로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전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쏘는 거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지금 사실 그 지금 얘기한 이 우주 태양광에 대한 약간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어떤 포텐셜에 대해서는 계속 사람들이 열어보고 있다. 앨런 머스크가 시기상조라고 하면 진짜 시기상조인 겁니다. 예. 2300년 되는 거. 그 형은 한 200년 후에 가능할 거는 그냥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형이라서. 예. 그러니까 이 신기술 이런 신기술이 상용화가 되기 전에 그럼 당장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러면 네. 아무래도 원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뉴클리어 에너지 ETF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커머널스 퓨전 시스템스 같은 것들이 상장이 되고 나면 결국 네. 이런 ETF로 들어올 거거든요. 원전 네. ETF에? 네네네.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원전 ETF는 싸겠네요. 최근에 우라늄 가격도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지난 한 2년 동안은 조금 원전도 한번 빚을 좀 받았었죠. 네. 그랬었나요? 네, 네. 아직도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 ETF에는 우라늄 광석 가격도 그런 들어가고 것도 있어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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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하는 회사도 들어가고 그 기기 뭐 GMS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두산은 안 들어갔나 보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이 친구들 이거 참. 제대로 네. 안 만드는 ETF를. 자, 그렇게 이제 네. 새로운 그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리고요. 예. 예, 이제
조금 이제 그 테일 리스크 중에 하나가 전쟁 아니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예. 근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해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러시아가 예전에 그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한번 좀 장악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카자흐스탄이 중국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 중국과 그러니까 중국의 그 실크로드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냥 편입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이 지금은 러시아보다는 중국하고 교역이 더 많습니다. 근데도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카자흐스탄에 이 체제가 바뀐 건 아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코앞에 있는데 그게 이제 나토하고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진영이 돼 버리면은 네. 이러면 이제 이 자기네 체제, 러시아 체제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체제의 문제예요. 그래서 1849년에 이 헝가리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러시아가 거기 침공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주위에 있는 폴란드나 뭐 이런 쪽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대만 침공 가능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애플이나 테슬라의 어떤 그런 생산 기지로 자꾸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이 러시아나 중국이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군사적으로 붙으면 게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함께 붙어서 이 미국과 싸워도 아마 질 걸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으로 하면 게임이 안 되겠지만. 네, 네. 이제 그동안 미국이 항상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이제 그 대응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쳤을 때도 네. 그때 이제 생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뭐 이제 이 경제적 제재는 이 골이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컨더리 생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교역을 하는 그 다른 나라도 제재를 해 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받았는데 너희가 뭐 경제적 제재를 해도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부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제재를 할 수,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출국이잖아요. 네. 뭐 가스나 뭐 석유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지금 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러시아를 감히 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또 하나의 생각은 미국이 많이 지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도 다 돈이고 빚인데 네가 미국이 그렇게 부채가 많이 는 상태에서 과연 이 전쟁을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약간 좀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당시에 이제 국무장관이 딘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방어 라인을 쭉 구축하는데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 찬스 딱 그러고 스탈린한테 가서 허락 받고 네, 그냥 밀고 네. 내려온 거죠. 네. 근데 미국은 좌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볼 게 있고 안 볼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미국 이 무기 생산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기를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예, 항상 전쟁을 할 만한 어떤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러본 게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베트남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이요? 네. 아, 중국이 베트남전에서 또 뭘 했었나요? 예, 그때도 들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그 경험이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실전 준비는 미국이 잘 돼 있고요. 또 미국의 국민 정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위를 위해서라면 이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인간에게 원자력을 처음 써본 나라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한테 원자탄을 쏜다는 게.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우스운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개를 키웠거든요. 네. 군견병이었어요. 예, 근데 개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짖는 개하고 무는 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짖는 개는 별로 이렇게 그 실제로 풀어주면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짖는다는 것은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짖는 거거든요. 근데 무는 개는 짖지 않아요. 그냥 가서 물면 돼요. 아 진짜 안 짖고 와서 보여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무능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도 지난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분열돼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이제 부의 불균형 때문에 갈등이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의 불균형이 있어도 워낙 성장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용서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 사람도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죠. 성장도 얼마 안 나오는데 네. 굉장히 이런 이 불균형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그걸 아는 정치인들이 그거를 이용한다. 예, 밖으로 이제 분출한다. 뭐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교전이 아니라도 국지전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미국 혹은 뭐 무기 같은 걸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식도 뭐 얼마든지 가능은 하겠군요. 가능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제 이 변동성, 이 테일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네. 코스피도 막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1320까지 밀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가 그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는데 네. 아무리 계산해도 락바름 프라이스는 가장 최전의 그 펀더멘탈 밸류는 1320이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가 500까지 간대.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더라고요. 그때 미네르바구나. 예예. 근데 그 사실 어떤 분이 더 궁금해. 예, 그분의 말씀대로 네. 주가는 아마 800이 무너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바닥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예, 그래서 또 그 바닥 근방에서는 거래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투매가 끝났을 때부터는 계속 조금씩. 계속 분할 매집해가면서 이 매집 단가를 낮춰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집값이 탄 저 엘리베이터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 누구도 알기 힘든 2022년 집값의 향방, 우리가 감히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 프로 이진우가 바라보는 2022년 부동산 전망.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만납시다.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의 실시간 질문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이제 2022년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 전쟁이 나면. 그리고 또 뭐 연준 관련된 이야기도 또 좀 해주신다고요? 예, 얼마 전에 뭐 그런 약간 좀 허키시한 그런 그 스탠스를 페드가 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리를 정책 금리를 내년에 3번, 그다음에 후년에 3번, 그다음에 2024년에 2번, 총 8번 올리겠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올릴 때마다 이제 뭐 25bp씩 올린다면 지금 정책 금리가 한 0에서 0.25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에서 2.25로 올라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책 금리가 2.5%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한 3년 정도 소요하겠다. 뭐 예. 그런 정도 의미로 예. 예.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2005년에도 이제 그런 기준금리 인상 후에 결국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2008년 이제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로 터졌다. 그래서 가격 거품이 그때 터졌다. 이것도 되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부양하면서 상당히 빚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도 막 각종 투자 규제 풀어주면서 레버리지 일으키면서 부채 늘어났고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상환 부담도 물론 커질 수 있지만 특히 이 레버리지 쪽은 당장 직접적인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레버리지 다시 이제 언와인드 시킨다 그러면 예. 그러면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품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슈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지만 정말 올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해왔던 게 계속 보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올렸는데 좀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럼 봐가면서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버킬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리 올렸는데 네. 민간에 부실이 생겼다. 예상 이렇게 실수한 거죠 정부가. 예. 뭐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 해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민간 부실을
공공부채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근데 사람들이 왜 모른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초저금리라든가 이 부실을 덮고 가는 현상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은 환자가 수술할 수 있는 체력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못 버티는 그 이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좀비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 그 디지털 신경제가 제조업 위주의 국경제를 충분히 대체를 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이런 그 국경제 기업들을 날려도 고용에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이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대체를 시키는 뭐 그런 쪽의 일을 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인플레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증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인플레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뭐 많이 올려야 된다. 예. 근데 2019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여지껏 한 그 1950년대 이후인가 그때부터 이제 한 서너 번의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었는데 그때마다 네.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게 경기 침체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들이죠. 근데 지금도 정부가 이런 스티뮬러스를 안 하면 결국은 이게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 침체는 와 있다. 그걸 인위적으로 정부가 받치고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려할 거는 인플레가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막 나오는 거는 이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펜트업 디맨드 이런 게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어떤 일시적인 마찰적인 그런 인플레가 있는 것이지 이게 지속적인 현상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뭐 인건비가 구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인구 구조 등 이야기하면서.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증거로 되는 게 그동안 왜 가격을 못 올렸냐 그러니까 인구 구조 때문에 뭐 수요가 약해진 건 사실이다. 근데 이 설비를 급하게 줄일 수 없으니까 네. 과잉 설비가 있었다. 그래서 그 과잉 설비 때문에 가격을 못 올렸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그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과잉 설비는 해소됐다. 이젠 아웃풋 갭이 많이 없어졌다. 이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싼 인건비 노동력을 수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수출했으니까. 근데 중국의 디플레 수출도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 중국도 인건비 많이 올라왔고 네. 또 이제 교육도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이 코스트가 올라와서 물건 가격은 올라갔는데 수요가 안 좋으니까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못 올렸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그 자기네들 수익성으로 그걸 다 받아낸 거죠. 네. 근데 제조업체들의 수익성도 예. 거의 고갈됐다.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거의 정점을 지나서 꺾어지고 있다. 이제는 노동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협상력을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요즘에 기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기 이코노미. 기기 뭐예요? 예, GIG. 기기 이코노미. 그러니까 단순 일용직이에요. 그걸 부르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배달, 네 배달 뭐 하는 그 드라이버라든가 예. 뭐 그런 사람들이죠. 우버. 예예. 예. 근데 협상력 없는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국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경제를 당장 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용산업으로 가니까 부가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월급 예. 못 오르고 중소기업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제는 이제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직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고 네. 그러니까 양쪽도 양쪽에 사람은 다 필요하다. 그래서 고용은 괜찮다. 네. 실업률은 낮다. 근데 돈을 줄 만한 부가가치는 아직 못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오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만약에 예. 사람들이 자기네 월급 올려달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인공지능으로 대체시켜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가 주는 어떤 그 이 놀라운 생산성의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인플레가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이 스마트 이코노미로 인한 어떤 생산성 개선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끝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네. 테이퍼링 한다. 그러니까 네. 이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중 유동성이 정말 감소할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본적으로는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스피드를,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간 경제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국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국채를 시중에다가 쏟아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사람도 못 살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찍힌 돈, 새롭게 발행된 신규 화폐는 정부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유동성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세깅 이코노미에서는 계속 유동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약간 쿨다운하는 쪽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큰 부담이나 혹은 큰 변화는 아닐 것이다. 예, 금리가 예, 올리든. 자, 그러면 이제 물가도 많이 안 오를 것이다. 네, 올해 그리고 작년 뭐 가장 세계 경제를 많이 괴롭힌 게 결국 이제 코로나19였을 텐데 이제 연말 올 연말에 이제 또 그 오미크론 확산되면서 네. 좀 델타 좀 조용해지나 싶더니 이제 오미크론 또 난리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또 어려워지나 아니면 오히려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는 게 경제에는 더 이제 우리가 적응할 상황이 좀 된 건지 이건 네. 어떻게 혹시 또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글쎄요, 전염력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2020년 증시에도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변수로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항체가 많이 생겼으면 그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쉽게 안 되는 네, 그런 네. 현상을 집단 면역이라 그래요. 근데 코비드-19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사람들 사이에 60% 정도가 항체가 생겼으면 전염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델타가 나왔을 때는 워낙 전염력이 좋기 때문에 네. 84%는 항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오미크론은 그보다 전염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기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사람의 어떤 수용체에서 문을 따고 들어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쪽에서의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변이가 두 배나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저기 전염력이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이제 특히 이제 백신으로 만든 항체 같은 거는 또 이제 그 저기 지속력이 떨어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백신으로 이 집단 면역이 도달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 그러면 그동안 백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런 바이러스가 좀 오미크론처럼 순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그런 효과는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T세포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 코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구강, 예. 그다음에 기도 예. 통해서 이제 폐에 이제 그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항체가 하는 일은 폐에 못 달라붙게 중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면역세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T세포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죠. 근데 이 T세포는 이 지금 메신저 RNA를 통해서 이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그 더 바이러스를 잘 찾도록 훈련이 돼 있는 그런 T세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T세포는 변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다 때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백신 맞아서 요 이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 능력은 굉장히 배양이 됐고 그래서 네. 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확실히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또 부스터까지 맞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FDA에서는 청소년한테는 약간 맞지 말라고 권고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6대 2로 청소년은 맞지 말라. 왜냐하면 심장 근육, 그러니까 심근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무시할 수 없다. 네. 노인은 괜찮다. 노인은 그렇게 면역이 그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으니까 노인은 맞아라. 근데 이 항체에도 어느 레벨 이상으로 가면 그 threshold effec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 넘어가면은 항체가 더 잘 작동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부스터까지 맞으면 그러면 노인들도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2022년 초기에는 워낙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 항체가 잘 생겨서 이게 좀 이 오미크론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빠르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로 빠르게 돌아오면 한번 인플레 우려해서 금리를 그때는 좀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때가 일시적으로 좀 증시가 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정설이에요. 다가오는 2022년에 사실 뭐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이제 이른바 빅테크들의 정말 질주였잖아요. 예. 그래서 네네. 뭐 팡이라든지 마가 뭐 이런 단어들과 함께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제 이끌어 왔는데 내년도 이 흐름이 비슷하게 유지됩니까? 아니면 조금 달라지는 그림이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프로 말씀하신 플랫폼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플랫폼 그러면 다 이제 뭐 환상적인 기대를 갖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1980년에 이 메탈프의 법칙이라는 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무슨 법칙이요? 메탈프. 메탈프. 예, 그러니까 그 메탈프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네트워크의 가치라는 게 예, 그 네트워크는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드라 그러죠. 예, 노드의 노드. 예, 그 노드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점이 10개다. 그럼 그 가치는 100이다. 예. 근데 한 개를 더 늘려서 11개가 됐다. 그럼 10%가 는 거잖아요, 노드가. 예. 예. 예 근데 그 11의 제곱 121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1%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가치가 늘어난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의 가치를 좀 환상적으로 보는 게 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되는 건데 네트워크에서 노드라는 게 뭐예요? 그 뭐예요? 거점이죠. 그 페이스북으로 치면 뭐가 거점이고 아마존으로 치면 뭐가 거점일까요?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물류 기지라든가 어떤 그 거점에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거점에서 파생된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그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미역회사 원리가 여기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만 이게 주변에 어떤 먹이를 먹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먹이가 너무 쉽게 고갈된다. 그런 산업들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늙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뭐 이프로님 우버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버가 최근에 그 운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보상을 올려줬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뭐 운전할 사람 없죠. 예, 아까 뭐 정프로님 배달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배달업들이 막 우주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 드라이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먹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특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아까 이런 이게 그 드라이버들이 대표적인 기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하고. 예, 그래서 사실 우버 같은 경우도 아 빨리 독점적인 지위를 마련해서 이제 좀 가격을 빨리 올리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벌써 먹이 경쟁에 노출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모멘텀이 빨리 늙었다. 뭐 이런 생각하고 플랫폼이 좋은 건 알겠어요. 예, 근데 일단 진입 장벽이 낮거나 리소스를 좀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먹이 경쟁이 예상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스스로 너무 커졌을 때는 이제 리소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는데 다시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늦게 늦지 않게 빠져나와라.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찍 투자하는 게 그만큼 플랫폼은 유리하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너무 커지면 또 이제 그 리스크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건 뭐 플랫폼은 아니지만 뭐 테슬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테슬라 예전에 한번 불났지 않습니까? 예. 사람 죽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단 소송에 걸려요. 그러니까 등치가 커지면은 그만큼 리스폰스빌리티도 늘어나는 거고. 책임져야 될 게 많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어린 모멘텀으로 계속 넘어가는 게 지금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네. 예. 지금 좀 어린 건 어느 쪽에서 좀 혹시 찾아보는 그러니까 게 좋다고 뭐 생각해요? 가상 세계라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런 쪽에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지금 좀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뭐 이쪽이 그 12개월 포워드 EPS로 보면 PER이 26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21.1배거든요. 예. 얼마 높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실 구글은 디지털 패권을 노리는 업체라고요. 예. 그런데도 26배예요. 그렇다면 다른 모멘텀들은 이거랑 비교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멘텀이 늙으면 이제 이런 업체들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모멘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글은 늙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아니면 그러니까 구글은 이제 많이 저평가라는 뜻입니까? 예, 이제 수익도 나오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됐는데 이런 것과 비교돼서 좀 차별화될 수 있어야 좀 좋은 거고요. 저는 사실 구글은 아주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직 뭐 패권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네. 한번 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아니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한번 사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구글은 뜨는 해입니까? 그럼 지는 해 쪽에 분류를 아직도 하십니까? 아직은 저는 뜨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보다 네. 그러나 더 젊은 친구를 찾아라. 네네네. 또 하나 우리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쪽이 네. 작년은 뭐 썩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작년 우리 2020년은 괜찮은데 2021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2022년은 또 중국이 어떨지. 예, 확실히 그 근래에 들어서는 이 아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언더퍼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22년에도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워낙 옛날부터 이제 중국을 좋아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순환매가 또 아시아 쪽으로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워낙 수익률이 낮아져 있는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금리가 자유화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중국의 실질 GDP가 한 5, 6% 정도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인플레가 한 2.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7에서 8%의 어떤 그러한 저 금융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에서 소비 중심으로 중국이 넘어온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럼 금리를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위안화 가치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라는 게 주식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지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쪽에서 중국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채권에서 핵심 지수는 글로벌 애그리게이트 인덱스예요. 여기도 지금 중국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 중국으로 돈이 들어온다 생각해서 중국 쪽을 사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수출에서 소비 중심으로 얼마나 빨리 넘어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기존에 세계 경제가 많이 인탱글돼 있었는데 막 네. 꼬여 있었는데 네. 그걸 얼마나 디커플,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 있을까? 거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네. 이제 수출에 디펜던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중국이 수출이 줄어든다면 중국의 이 GDP 성장률이 몇 프로가 나올까요? 그건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또 하나 고민스러운 게 중국인들의 어떤 노령화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경제 노동 경제 활동 인구가 정점을 지나서 떨어진 게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일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더 빨리 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어떡할 거냐? 결국은 예. 이제 그동안 번 돈을 갖고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자산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인들의 그 75% 중국 사람들 재산 중에 75%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다이버시파 해야 되는데 다각화할 만한 자산은 중국 내에 없어요. 뭘 사야 될까요? 미국 주식을 사야 돼요. 중국도. 예,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서큘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미국한테 물건 팔아서 달러 받았으면 그 달러를 다시 미국 채권 사가지고 예. 미국 달러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미국 사람도 예. 구매력을 유지하고 다시 중국 그 물건을 사 주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되었다. 이게 그레이트 서큘레이션인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미국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한테 살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쉘 가스죠. 사실 트럼프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그게 딜이 성사가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쉘 가스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미국의 어떤 무역 그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예. 쉘가스를 계속 사야 된다고요. 사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겠죠. 중국도 네. 굉장히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근데 기왕 중동에서 사올 거 네. 굳이 왜?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회방을 놓은 거죠.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용해서. 예. 예. 근데 그 디테일한 거는 한번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중국 돈이 계속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예. 그 흐름은 변하지 않고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될 것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미국 정부 빚이 너무 느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가 훼손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해밀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늘다 보면은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진자한테 계속 종속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미국 국채가 가치가 떨어지면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중국이 이제 결국은 중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려면 중국에서 돈이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가가치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예. 이 계획경제에서 그런 새로운 부가가치가 계속 만들어질 스타트업이 잘 나올까? 나올 거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뭐 지금 뭐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경제 아니냐? 그러면 계획경제가 더 순발력 있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뭐 창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보면 아시아에 산업혁명이 왜 없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는 인구 밀도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사람 시키면 된다. 예, 동양이 인구 밀도가 서양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라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먹이가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도전했다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도전할 수 없었던 그런 네. 환경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의 이제 도전을 안 받으니까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차분하게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혁명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예외예요. 중국은 경장 면적당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도 네.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산업혁명이 없었던 이유는 이게 그 너무 많은 민족이 섞여 있다 보니 이런 어떤 도전보다는 질서를 좀 존중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 창조에 대한 어떤 역동성이라 할까 이런 거는 확실히 지금 미국이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를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폭락한 중국 기술주의 저점 매집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공산당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벌들의 어떤 전행에 대해서 너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외국인들한테 전화를 하면 야 그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이 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CSI 300 같은 경우에 그 PER이 17.6배거든요. 다 여기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중국도 디지털 경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아까 뭐 중국을 왜 좋게 보냐. 두터워진 그런 중산층을 좋게 본다. 그럼 거기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이 디지털 기업들이에요. 예. 디지털 플랫폼이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뭐 계속해서 규제를 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집을 해나가는 알리바바, 텐센트.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을 계속 저는 매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주 바쁘게 쭉 달려왔는데 2022년 증시를 조금 컴팩트하게 우리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2022년은 네. 이런 해가 될 것이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생각들이에요. 근데 2021년에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너무 올라온 거 아니냐. 심지어는 네. 예. 내년에 2022년에 올라올 것도 미리 다 땡겨서 올랐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익스펜션, 그러니까 확대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적을 봐라. 그러니까 뭐 어닝이나 뭐 프리 캐시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견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라. 그러니까 좀 배당 가치 주처럼 2020년 좀 피해가자. 예. 그러니까 피난처를 좀 찾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용 상승 인플레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브랜드가 강해서 그거를 잘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찾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진정될 하반기 이후에는 인구의 활동이 좀 재개될 거 아니냐. 그때는 이제 그동안 못 샀던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성 소비재 그리고 뭐 항공이나 여행주들 그다음에 이제 우버나 뭐 리프트 같은 그런 뭐 자동차 공유 앱도 예. 잠깐 반짝할 것이다. 네. 인간들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반짝.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시 조정기에 얘네들이 진짜 괜찮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경향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런 걸 언제 다 따라다니나 차라리 그냥 큰 흐름을 보는 게 낫지. 네. 그래서 지금 뭐 재택근무 증가라는 거는 커다란 추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집의 기능은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홈 임프루먼트에 대한 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홈데포라든가 셔윈 윌리엄스 같은 업체들 많이 올랐지만 예. 그런 애들이 이제 이동 평균선을 하회할 것 같으면 계속 매집을 해나가는 아직 추세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유동성이 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증가하는 속도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요즘에 그 가상 세계를 비롯해 가지고 젊은 모멘텀들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늙은 모멘텀들, 그러니까 이미 비싸진 대형 성장주들은 약간 좀 취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젊은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말은 S&P 500 ETF 이런 거는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거란 말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거보다는 스타일 ETF 쪽으로 가시는 예.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상승 으로 인해서 설령 주가 지수는 오르지 않더라도 아마 네. 이 젊은 모멘텀들의 ETF들은 계속 놀라운 성장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리 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대형 중소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확실한 모멘텀 뭐냐? 그럼 역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여기서 뭐 진짜 가장 베네핏을 크게 받는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이 기능성 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디자인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예. 뭐 엔비디아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도 저는 아직도 굉장히 좀 싱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매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채권이나 부동산은 수익률이 계속 낮아졌잖아요. 여기에 질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염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계속 기다렸는데 갖고 있어봤자 소용도 없다. 그러면은 이 주식이 주는 어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네. 조금 더 주식 비중을 채권이나 부동산보다는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2022년 증시 사실 정말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었죠. 시나리오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는 버리고 뭐는 딱 취하고 정해주시네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애매한 상황에 판단을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 오늘 교수님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그 재택근무는요, 교수님. 네, 네. 미국에서도 증가하고 미국에서는 뭐 자리 잡는 것 같다고 하던데 네. 그건 혹시 일시적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5G 관련된 커넥티비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프라가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떤 가상 세계라든가 디지털 세계가 그 인프라가 확대되면은 그러면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일하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되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강남 집값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주택을 안 하면 되니까. 네. 5G입니다. 5G. 많이 많이 장비가 좀 깔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도움 말씀 주신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